질문이 들어왔나요? 재림교회 안식일교회의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견해를 좀 들려주십시오. 안식교회의 안식일과 유대인의 안식일의 차이점이 있나요? 태양숭배 사상에서 Sunday, 곧 일요일이죠, 그렇죠? 일요일이 생겼다는데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에 문제가 있나요? 다음 질문은 무조건적 사랑을 실제 현실적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시켜 가지고 드디어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 광야에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때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율법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기록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드리겠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렸다. 그래서 그 모세가 책입니다. 무슨 책? 언약책을. 자, 언약책은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 율법을 기록한 여기서.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뭐예요? 율법을 율례나 율법이 다 같은 말입니다. 백성에게 고함에 그랬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모든 말씀을 기록을 했다. 무슨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책을 뭐라고 불렀다? 언약책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책을 낭독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그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그러니까 누구 피예요? 소 피입니다. 여러 양푼에 담아가지고, 자요.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니까 백성들이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그 양푼에 담은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낭독해주기 전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무엇을 죽였어? 소를 죽였어. 그 소는 누구를 의미하죠? 그 죽은 소는 예,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 염소, 양, 심지어는 참새 이런 모든 그 제사에서 죽는 동물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제물로 바쳐진 동물들이 다 죽어요. 그 죽는 이유는 예수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 그 말씀들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 언약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소를 피 흘리게 해서 소가 죽고 그 피를 어떻게 했다? 예?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어떻게 뿌렸습니다. 피를.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고 너희들은 이 피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때문에 너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피를 쫙 뿌려. 그래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은 다 구원의 뭐였다?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를 보내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었다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어떤 안식일이 뭐 오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하신 기분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안식일 그러니까 한 40년 전이구만요. 안식일 교회에 들어간 이유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도 십계명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곳곳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안식교에서 하는 얘기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다른 교단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안 지키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꾸하는 다른 교단들이 하는 말은 안식일은 토요일은 맞는데 그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지킨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다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이란 말은 옛날부터는 존재하지 않았던 말이에요. 아시겠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한 날은 토요일이었어. 그리고 토요일은 일곱째 날. 이제 토요일인데. 그래서 이제 뭐 티각태각 이제 논쟁이 많아요. 그 논쟁을 제가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들어보고 안식교의 말이 맞다. 본래 안식일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토요일을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옳은 생각이었어. 맞아. 그래서 이제 안식교에서 하는 얘기는 어떻게 토요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냐. 네.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과학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을 로마에서 그저 잡히면 다 사형이에요. 사형시켜도 어디서 시켜요? 원형 경기장에서. 그래서 불태워 죽이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고, 예. 이래가지고 무참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여요. 죽이는데, 그 죽일 목적이 뭐냐 하면, 그 당시 이제 로마라는 나라의 국교는 태양신 종교였습니다. 그 당시 온 세상의 국가들, 민족들이 다 태양이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태양신 종교를 믿는데 그 태양신의 이름들이 각 민족과 국가마다 다 조금씩 이름이 달랐어요. 그래서 로마 민족들은 그 태양신 이름을 미트라라고 불렀어. 미트라 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을 잡아 죽여도 그 기독교인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은 쪽도 못 쓴다. 만약 여호와가 힘이 세다면 우리가 자기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여호와가 어떻게 해야 돼? 다 구하고 우리를 그냥 다 그냥 쳐부숴야지. 왜? 자기를 믿는 자기 교인을 우리가 죽이니까. 근데 보니까 뭐예요? 뭐 여호와가 쳐들어와 안 쳐들어와? 안 쳐들어와. 그건 왜 안 쳐들어와요? 여호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쳐들어와서 로마 사람들 다 죽이고 그런 거 안 해. 왜 그래요? 여호와는 로마 사람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가 그런 분이라면 김정은이부터 죽여야지. 다 살아있잖아. 왜?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다 십자가에서 구원했어. 그 놀라운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십자가의 진리를, 김정은이도 어느 날인가, 뭐예요? 깨우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많은 곳에 무엇을 더하신다? 은혜를 더하신다. 하는 거죠. 자,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다 알아요. 그 당시 사형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 불태워서 죽임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은 다 그걸 알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죽으면서 하나님, 이 로마 사람들, 자기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다 죽었어.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힘없이 하나님이 뭐 도와주지도 않고 다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온 로마 시민들이 그 원형 경기장 큰 데서 꽉 채워가지고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그 로마 시민들 중에 대부분의 로마 시민들은 이제 술 마시고, 이제, 여호와가 뭐 아무것도 아니네. 뭐 여호와가 진짜 세다면, 여기 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야지. 하, 여호와 웃긴다. 별 볼 일 없는 신이네. 이 별 볼 일 없는 신을 뭘 그렇게 목숨을 걸어놓고 믿고 있지? 그러면서 이 바보 같은 것들하고 와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역시 우리 태양신이 최고야 이러고 있는 와중에 좀 정신이 든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무도 으아! 이러고 죽는 사람 없어. 어떻게 죽어요? 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래서 로마 시민들 중에 이 마음속에 충격을 받고, 저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죽음 앞에 그래서 인간을 저렇게 저런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신이고 그러니까 뭐 여호와에 내려서 막 광풍을 일으켜서 막 그런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무엇을 받았어요? 영적인 힘을 받았어. 도대체 저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지금 자기들이 지금 곧 죽을 텐데도 로마를 위하여 기도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 그게 기독교의 파워야, 힘이에요. 아시겠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아벨은 어떻게 해? 하나님, 우리 형님 가인을 꼭 구원하십시오. 거기서 무슨 소리라 그랬다? 내 아우 아벨의 피소리. 잊어버리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영적으로 깨달으면 막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영적으로 충격을 받은 로마인들이 많이 있었어. 그 영적인 충격을 그들에게 주신 분은 누구예요? 아, 그분이 성령이에요. 저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래 쌓는 로마 시민들은 성령의 음성을 거부했어. 네. 그리고 악령의 음성을 듣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들 중에 좀 정신이 들고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어떻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로마가 아주 풍성풍성 엉청망청 잘 살았죠. 왜? 전쟁을 쳐서 다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정복하면 어떻게 했어요? 예, 다 그 어른들을 남녀를 잡아와 가지고 어떻게 노예 시장에다 팔았다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면 수입이 엄청난 거예요.
노예 한 사람 한 사람이 꽤 돈이 많이 나갔다.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뭐 한 천만 원, 이천만 원씩에 팔아보세요. 그러니까 팔린 노예들은 그 산다는 게 노예 생활이라는 게 그거 정말 죽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많은 이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미쳐버리고 막. 그런데 이제 노예를 비싼 돈을 주고 사왔는데 이게 막 우울증에 걸려서 막 꼼짝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리고 막 어떤 때는 뭐야 노예들이 막 미쳐버리고 막 그래 와 이래 싸우면, 재산상으로도 큰 피해를 로마 귀족들이 당하게 돼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막 이를 갈고 막 주인을 보고 막 이를 갈고 막 내가 언젠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어떤 노예가 아주 잠잠해지는 거야. 그리고 표정도 정상적으로 돌아. 그리고 주인 말도 잘 듣고. 그 귀족들, 노예 주인들이 보니까, 어떻게 저 자식이, 저 노예가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노예를 데려다가 물어봤어요.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노예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희망 없고 절망에 차서 정신병에 걸리고 미쳐버리는 이런 노예들까지 정상적으로 어떻게 돌아오고. 그럼 그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 갑니다. 가서 죽어야 돼. 사형. 그런데 그 귀족들이 사형장에 안 보내는 거예요. 왜? 다른 노예들보다 훨씬 더 착하고, 이제는 일을 잘하는 거야. 그리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주인이 나 몰래 그 노예를 밤마다 불러다가 예수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도 어떻게 변하는 거야. 주인도 아,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셨단 말이냐? 그 노예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에게까지도 어떻게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전파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로마 사람들이 감동해서 받아들이게? 자기들이 이때까지 믿던 태양신은 어떤 신이에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죽여, 벌 줘. 그런데 이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나 감동이 오고, 그리고 그 노예가 그렇게 행복해지고 변한 것을 보고도, 이야. 이게 진리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 같은 분이 진짜 하나님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비밀리에 자꾸 퍼지는 거예요.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귀족들 사회에서도. 너 요즘 얼굴이 아주 좋아졌어. 행복해 보여.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했냐?
너 술 많이 먹더니 요즘 왜 술을 안 먹어? 근데 기회를 봐서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겼냐를 말해주지. 그래서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그래서 또 예수님이 퍼지는 거야. 이게 점점 퍼져가지고, 어? 그 당시 이제 원로원, 그렇죠? 그 로마 그 정권의 핵심 부분까지 기독교가 서서히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 황제, 콘스탄틴 황제라는 그 황제의 엄마 헬레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황제가 되면 고민이 많죠, 그렇죠? 왜 정적들이 있어, 그렇죠? 황제 지지 세력이 있고 반황제 세력이 있고 그랬잖아요. 옛날 로마는 세습제가 아니었거든.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 엄마 헬레나가 기독교인이 됐다. 만약 이 소문이, 이 정보가 새어나가서, 어떻게, 자기 반대 세력한테 들어가면, 반대 세력이 이때다!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헬레나, 황제, 뭐라 그래요? 황제 엄마를 어떻게 해야 된다? 소형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 황제의 입장이 이제 진짜로 어려워질 거예요. 만약 황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원형 경기장에 보내서 사자밥이 되게 한다면 로마 국민들이 반으로 나뉠 거예요. 그렇죠? 황제가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죽여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면 반황제파들은 그 틈을 이용해서 그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그런 차원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그 이제 콘스탄틴 황제 입장에서는 큰일 났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예수 얘기를 딱 들어보면, 야, 콘스탄틴 황제 생각에 예수가 아무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그게 진짜 하나님. 하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비밀리에 다 정보를 캐보니까 아주 유능하고 정직하고 그런 정치인들이 이미 다 기독교인들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대항신 종교 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권모술수하고 막 맨날 문제나 일으키고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정치인들은 정직하고 권모술수 이런 거안 하고 그래서 콘스탄틴의 생각에 우리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야만족, 게르만족인가 하여튼 그 훈족인가 하여튼 그이 전쟁 그 전쟁에 아주 강력한 그 야만족이 로마를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워낙 강해 그때.
그래서 모든 로마 시민들이, 국민들이 다 공포에 떨고 있었어. 왜? 걔들이 지나가면 다 박살나. 옛날에 징기스칸 군대처럼.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큰일 나. 그래서 이제 로마에, 로마와 전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붙을 때 이제 전쟁이 심각한 전쟁이면 황제가 참전을 합니다. 물론 황제가 칼 들고 직접 싸우지는 않지만 황제가 그 전선이 있으면 그 조금 떨어진 후방에 들어서 황제가 함께 한다.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전쟁에 지면 황제는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도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그게 콘스탄틴 황제가 정말로 그런 말을 했는지 지연해서 했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콘스탄틴 황제의 말에 의하면 갑자기 하늘에 뭐예요? 십자가가 나타났다 이거지. 그래서 전쟁을 쳤는데 우리가 대승을 거두었어. 그래서 이제 로마 국민들은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다 노예로 팔려갈까봐 진짜 벌벌 떨고 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승리했다 이랬다. 그러니 막 콘스탄틴 황제가 인기가 어떻게 막 하늘 뚫은 거야. 그때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아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도와주셨다. 이래가지고 우리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됐어. 그때는 막 인기가 막 하늘을 뚫었으니까 아무도 뭐, 예, 네, 아무도 이제 그 반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 자, 이래놓고서는 이제 황제는 정치가니까. 그래 놓으면 골치가 아파져요. 그렇죠. 왜? 기독권이 무슨 교요? 대항신교야. 이 기독교가 막강, 기득권이 막강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항신 종교를 다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독교 대표 와라. 대항신교 대표 와라. 너희들 합의 봐라. 너희들이 서로서로, 그래서 태양신하고,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적당히, 어떻게? 합의를 봐라. 그래서 태양신 종교의 축제일은 무슨 요일이겠어요? 태양의 날이야. 그게 일요일이야. 네, 태양의 날. 그래서, 이제 기독교 대표하고 태양신 종교 대표하고 만나서 자 태양신 종교는 우상이 많아 우상 주로 그 우상들은 다 그리스 신들 아폴로니 뭐 이런 신들이 많잖아요 그 신들 우상을 다 그 태양신 종교 그 그 신전에다가 다 우상이 많아 이렇게. 그럼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상은 절대로 숨기지 말라. 그런데 이제 타협을 해야 돼. 기독교 쪽만 다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타협을 해서, 그래가지고 우상을 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타입을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저 아폴로 신, 뭐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에다가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다 붙였어.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분은 베드로다. 저분은 뭐요? 요한이다. 그래서 히랍 그리스 신의 우상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변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 신의 축제일을 이제 그래서 일요일로 그 날은 태양의 날로 하자. 이렇게 타협을 보게 된 거예요. 예. 네.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개신교들이 일요일을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정한 거는, 바로 거기 그 타협의 뿌리가 있다. 그 타협은 잘못됐다.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 일요일을 지킨다는 것은 십계명에 맞지 않다. 이제 그 의견을 저는 100% 옳다고 받아들였어. 아시겠죠? 왜? 십계명을 지키려면 십계명을 지켜야지. 그렇잖아요. 그 십계명을,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우상 문제, 안식일 문제 때문에 십계명을 다 바꿔야 됐어요. 십계명을 바꿔야지.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어. 바꾸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떻게 빼버렸어. 왜? 우상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심각한 변질을 이제 초래하게 됐다는 거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대로 하면 안식교가 정직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안식교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도 나는 안식교의 선택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교로 간 거예요. 그럼 그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제가 보여드린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여러분, 안 잊어버렸기를 바라는데,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율법, 그럼 십계명 다 포함됩니다. 율법에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한다.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거 두 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딱 보고, 야! 모든 율법, 십계명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없어지지 않고, 그러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식일 교회가 옳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단? 상관없어. 이 안식교단이 오라. 하고 제가 안식교로 갔어요. 근데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자, 십계명 율법이나 선지자나
즉 율법 선지자라 그러면 뭐예요? 구약 성경 아니에요, 그렇죠? 폐해지지 않는다. 그럼 안 폐하면 지켜야지, 그렇죠?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지켜야지. 여러분은 왜안 지키죠? 왜 안식일 교회는 안 됐지?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교인 안된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이 사람들이 뭐 성경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지가 않네. 이런 예수님의 말이 기록이 이렇게 돼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안식일 교인이 안 될 수가 있을까? 근데 이상구 박사가 왜 안식일 교회에서 나왔죠? 제가 강의 다 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예, 네, 그렇죠. 자, 율법은 뭐였습니까? 이게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럼 모든 율법은 약속이다. 무슨 약속? 무슨 약속? 그렇죠. 예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율법이다, 이 말. 그래서 십계명도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도 무엇의 돌판이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돌판이라고 그랬다, 이 말. 신명기 9장 9절에. 그 제가 안식일 교인이 그때 제가 안식일 교회로 들어간 이유는 이 율법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알고 보니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약속이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럼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토요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구약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 구약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한 약속. 그 약속을 언제 지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이 그 명령이 아닌 약속은 십자가에서 뭐예요?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약속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로 너희들이 꼭 기억하여 지키라. 이 말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안식하게 해줄 것이다. 안식하게 해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식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이미 하신 구원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때로부터 안식할 수 있는 거야. 아니겠죠? 왜? 그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착하면 구원을 천국을 갈까? 혹시 모르지 또 내가 뭐 회개 안 한 죄가 있을 줄 아나? 이게서 항상 안식할 수 없는 영적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내가 연세대학교 예수 믿는 연세대학교 댕기면서도 예수를 맨날 욕하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그런 나 같은 놈까지도 십자가에서는 이미 용서하셨고 구원하셨구나를 내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거를 믿게 되니까 이제는 벤츠 안 타도 좋아. 벤츠 안 타도 좋아. 소렌토 타도 괜찮아. 아시겠죠?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 돈 벌어서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그 벤츠를 못 타면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 여러분.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금 타고 다니는 차요. 중고차로 시세가 400만원도 안 돼, 350만원인가 그래. 기아 소렌토. 그런데 차를 바꿔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 옛날에는 벤츠 아니면 이 막 벤츠 지나가면 기분 나빴단 말이야. 나도 언제쯤이나 저 벤츠 타보나. 그래가지고 돈 벌기 시작해가지고요. 세상에 벤츠를 두 대를 샀다고 내가.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잘 살아야 돼. 수영장도 있어야 되고 별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비싼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살던 동네가 캘리포니아 그 뉴포트 비치라는 제일 잘 사는 동네예요. 캘리포니아에서 뉴포트 비치, 베벌리 힐스 영화 배우가 사는 동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포트 비치. 그 뉴포트 비치에도 또 더 잘 사는 곳이 있어. 거기가 어디냐면 코로나 델마라는 이름도 좋죠. 코로나 델마. 정말 꿈 같은데요. 거기는 프라이빗 비치. 사립 해안도 끼고 있어. 거기에 사는 거기에 집이 한 40채가 있는데 그 40채의 주인들만 들어가는 조용한 해변가가 있어. 뭐, 꿈이죠. 그런 게 그렇게 중요했다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 사는 방, 알죠? 우리 주소 알죠? 저는 여러분이 2층, 3층에 여러분은 묵으시는데, 한 층만 좀 더 올라갔으면 싶어. 너무 낮아. 땅하고. 그래서 바람이 불면 자꾸 뒤뜰 그 먼지가 근데도 어떻게? 저 거기에 지금 11년째 삽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답답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다른 수를 내보자 뭐 그러고 있는데. 저는 뭐 어디 가나 성경 공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예. 자 그래서 왜냐?
제가 아직 유경이 된 것은 이것을 율법이 피하지 않는다.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지켜야 된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 교인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그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해주고 그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진짜 안식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인 줄을 몰랐다니까. 토요일은 일 안 하는 거야. 알겠지? 만약 토요일에 일하고서는 너는 천국 갈 수 뭐예요? 없어. 이런 정신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안식일 교인 아니래도 다른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그 사람들도 또 지켜야 구원받는 십자가로 구원받는다고 그래놓고서도 또 지킬 것은 또 지켜야 된다고 또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 뭔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토요일이 일요일로 어떻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토요일 안 지켜도 되고 일요일로 이제 일요일로 지켜도 된다. 그런데 그 생각도 안식일 교인들 생각하고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 생각이지. 그래서 저는 안식일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어떻게 범하면 안 된다. 주일을 범하면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안식교수를 배웠던 거하고 뭐예요? 날짜만 다르지. 영적으로는 어떻게 같은 얘기야. 그래서 야, 이 참 심각하구나.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발견한 게 뭐예요? 자, 폐하로 율법을 폐하로 온 줄 생각하지 말아. 폐하로 온 것이 아니요. 뭐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불완전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 불완전한 것을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면 그 율법이 뭐가 된다고? 아이고, 벌써 이제 벌써요. 사랑이 된다 그랬잖아. 네. 대한민국에 얼마나 산이 많냐. 네. 유대교의 율법처럼 산이 많아요. 몇 개니까. 그래도 무슨 산을 모르면? 설악산을 모르면, 그런 산들, 자질구레한 산들 아무리 올라가봐야 이게 안 나온다 이거야. 그러나 설악산에 와 보면 뭐요? 와, 여러분 설악산 나중에 여러분 건강 회복하고 그러면 저 천불동 계곡,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공룡능선 이런 데 가보세요. 막 와, 이렇게 돼. 예. 그러니까 그 자질구레한 율법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완성하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 그 사랑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18장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 제가 이 성경절 많이 써먹었습니다. 왜 써먹을게? 여러분들을 안식교인 만들라고. 그러면 아무도 꼼짝 못해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다 지키세요. 그래가지고 안식교인 된 사람들 많아. 어떤 사람만 돼서 꽤 정직한 사람들이 안식일교인 됐어. 이제 그래도 안식일교인 안 된 사람은 별로 뭐 딱히 그 이유도 확실하게 되지도 못하고, 에이 그건 뭐 적당히 하죠 뭐 이래.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이 사랑이 되어서 완전케 되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뭐요?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번씩이나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루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 다른 계명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계명들이 다 있을지라도 그거는 다 무슨 계명이에요? 옛날에 모세를 통하여 준, 누구에게 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수준 이하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불완전한 계명이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보고 옆방에 들어가서 남의 여자 덮치면 안 됩니다. 우리 비품 타월 훔쳐가지 마세요. 이래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러나 그 당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계명이 어떻게 필요했을 만큼 수준이, 영적 수준이 낮았다. 그래서 그 불완전한 그런 계명을 줬는데 최종 목표는 어디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을 하라.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참 많은데, 이런 걸 제가 지금 책으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에 있던 계명은, 자, 십계명이 전에 있던 계명이야. 뭐 전에 있던 계명? 구약에 있던 계명이 전에 있던 계명이고, 뭐 이전에 있던 계명이야? 계명이 아니라 약속이죠, 그렇죠? 그 전에 있던 언약, 십계명은 뭐 이전에 있었어요? 십자가 이전. 왜? 십자가에서는 전에 있던 계명이 어떻게 된 거니까? 완전케 된 거니까. 그렇죠. 전에 있던 계명은 힘이 없었다. 그리고 무익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드디어 완성된 계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에 있던 그 계명은 어떻게 됐다?
패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박수.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상세히 얘기하고 있잖아. 율법은 그 모세가 받은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래? 율법은 율법 자체가 뭐예요? 예, 네, 약속이었고 그거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완전케 못했다.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그거는 무력했고 왜 불완전했으니까 왜 그것은 그리고 그게 율법주의 명령으로 받아져 가지고 아무도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율법이 드디어 사랑이라는 것으로 완성이 되면서 그 사랑을 누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율법은 이건 이거 율법은이라는 말이나 전에 있던 계명은 다 같은 말이에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좋은 소망이 뭐예요? 율법 가지고는 아직 불완전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 뭐예요? 사랑. 그게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제는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우리가 아무리 나쁜 죄인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확실하게 돼.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더 좋은 뭐예요? 약속입니다. 여기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기 때문이다. 다. 더 좋은 언약. 이게 이제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더 좋은 언약은 모세가 받은 율법, 곧 언약보다 뭐예요? 더 좋다. 왜? 모세에게 준 언약은 불완전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완전한 언약을 어떻게 했다? 완전히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 이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부터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보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를 점점 더 무조건적 사랑,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신약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약 새 언약이 바로 새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그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이 없었다면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야. 모세에게 준 율법, 옛 언약, 구약.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구약, 옛 언약은 결함이 많았다. 왜?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언약에 생길, 만약 결함이 없었다면, 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주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 첫 번째 언약, 구약, 모세율법에 결함이 없었다면, 왜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언약에, 언약이 생겨야 될 여지가 뭐예요? 없었지. 결함이 있으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을 주셨지. 그 첫 번째 언약이 구약, 그 모세의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이 결함이 없었다면 두 번째 세계명을 왜 줬겠느냐?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거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차, 옛날에 6.25 사변 그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집을 한 채 살려면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래서 남편이 어디로 갔다? 서독 광부하러 갔다. 그래서 돈을 7년만 모으면 집 한 채 사고 잘 살 수 있었다. 그래서 남편이 용기를 내서 광부로 갔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부인은 과연 남편이 돌아와서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될 거 아닙니까? 남편이 또 광산에 사고가 나서 죽으면 어떡할까? 이야, 그 7년. 근데 남편한테서 이제, 예? 편지가 날아오는 거야. 여보, 여기 오니까 월급도 좋고, 7년만 모으면 집은 뭐예요? 충분히 살 수 있어.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수도 있어. 근데 그 이제 광부가 바쁘니까, 어? 토요일마다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다음 주 토요일에 도착하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 부인은 한국에서, 그렇게 혼자 고생을 하면서, 뭐가 낙이요? 남편 편지 기다리는 게 낙이고, 편지 보고 새 희망을 갖고, 아, 이제 남편 올 때가 다 돼가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는요, 새빵을 전전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집이 있으면 다 이제 새빵살이 안 돌아다녔대. 이제는 안식할 텐데. 그 안식을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은 예수님이 언젠가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늘나라 자녀가 되도록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남편이 왔어. 예수님이 오셨어. 옛날에 남편이 오기 전에는 토요일마다 남편 편지를 받고 이랬는데, 이제 남편이 오시고 나서 집 샀다고?
근데 또 편지 읽으라고? 집 사줄 거라는 그 약속의 편지?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그 의미를 어떻게 몰라서 그래요. 그걸 몰라서 제가 안식교인이 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야, 그야말로 그때는 토요일이 항상 신경이 쓰였습니다. 자, 이거 내가 안식을 안 지키는 거 아니야. 토요일에 신문 보는 것도 신경이 쓰였다니까. 토요일에 어디 가서 물건 사면 안 돼. 그 아주 엄격한 안식교인대로 가져가고 식당에 토요일에 밥 먹으러 가면 안 돼. 항상 그게, 내가 이거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짓을 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진짜 의미는 이 날이 수요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아멘하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식을,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그 수요일이 이제는 그것을 누리는 날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됐어. 그것은 목요일일 수도 있고, 예, 금요일일 수도 있고, 그 안식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안식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는 그 이후로는 매일매일이 뭐예요?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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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신났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모르면 자꾸 토요일에는 아무 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안식을, 안식일 교단에 있을 때는 십자가에서 다 구원을 주셨다고 그래 놓고도 그래도 안식일은 또 지켜야 되고 이러니까 참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였어.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그 조사심판이라는 그 잘못된 교리 이 때문에 제가 그거를 반박하고 안식일 교리를 떠나면서 와 이게 더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악용을 안 하면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해 놓으셨구나. 구원을 다 뭐요 하셨구나.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거는, 뭐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이 된다? 보혜사 성령이 안 오면 그렇게 돼버려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 교인들이 제가 하는 이런 강의를 들으면, 이장구 박사 이제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네.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더 뭐예요? 더 힘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더 열심히 신나게 하고 싶은데 뭐 마음대로 살라고 가르친다고요? 이거는 성령 체험이 없을 때 성령은 그 복음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올바로 받아들이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좋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꼭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더 이상 빠지지 뭐요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키는 것은 이제는 지켜야 구원받는다. 지킬 필요가 있다. 그런 건 없어졌고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니까 우리 동서가 뉴질랜드 여행 경비를 환불했으니까 왜? 이 형님을 사랑했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해서 자진해서 뭐를 하고 싶어진다? 예, 체력 단련을 하고 싶어진다. 그거예요. 체력 단련을 해야 뉴질랜드 간다. 이건 아니야. 아시겠죠? 우리에게는 그런 조건적 얘기가 너무너무 팍 박혀 있어. 그러나 예수님하고 우리들의 관계는 전적으로 뭐예요? 은혜요,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여기서, 아이고, 시간이 또 많이 갔네. 요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러분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시간을 지키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시간이 뭐 훌쩍 가요. 네, 자, 말귀를 짓기 전에 기도하고 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킨다는 말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정말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자꾸 명령으로 오해하고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라는 이런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자꾸 빠져들어갔어. 그러면 토요일을 지켜야 되냐? 일요일을 지켜야 되냐? 또 이런 논란에 빠지게 합니다. 이제는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다 완전케 해놓으신 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왜? 어느 날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이런 사고방식, 사단이 정말 함정을 파놓은 이런 사고방식에서 속아서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사람들, 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더욱더 매일매일 더욱더 좋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넘쳐서 우리 유전자들 다 켜져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